지난해 11월 강동구청에 문을 연 카페 I Got Everything. 오늘은 이곳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같은 유형의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온 겁니다.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공간을 갖다 화랑을 조성했고 직원 5명 가운데 4명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커피 맛은 여느 카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시설이라든지 뭐 커피 뭐 맛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좀 업무 환경이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뭐 괜찮으시냐, 뭐 커피 맛이 좋으시냐 뭐 이런 걸 여쭤보시는데 그럼 뭐 부담 없이 항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터치 스크린으로 주문을 하자마자 원두 추출과 동시에 데울 우유를 붓는 바리스타들. 장애가 무색할 정도로 빠른 손놀림으로 어느새 커피 석잔을 금세 만들어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2급이 2개 있거든요. 제가 만든 커피를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는구나. 내가 커피를 잘 만들고 있고 내가 만든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보청기를 껴야지만 아주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증 청각장애인 권순미 씨. 권 씨는 7년 전 국내 한 커피 브랜드에 장애인 공채로 입사해 지난 1월 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점장이 됐습니다. 권순미 점장은 고객의 입 모양을 보고 주문을 받습니다. 저 라떼 한 잔 부탁드릴게요. 네. 직원들과의 소통도 재고를 확인하는 일도 여느 점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너무 움츠러들거나 아 나는 장애인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좀 소극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 나 자신을 좀 사랑하는 소리로 100%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소통할 수 있다는 권순미 씨 바리스타를 꿈꾸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된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 자랑스러운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맡겨주세요. TBS 이혜진입니다.